불박사가 하는 쪽은 황색 전멸 신호고요. 이쪽에서 오는 차는 적색 전멸 신호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황색 전멸에 직진합니다. 저 앞에 차 우회전 들어와요. 아니, 우회전 들어왔다가 그냥 가지. 지금 우회전이잖아요. 그냥 가지. 근데 갈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꺾네요. 적색 전멸 쪽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온 차가 갈줄 알았는데, 여기서, 우회전 후 유턴하려고 그런 건가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상대 측에서, 70대 30? 그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네. 상대 측에서 70대 30이래요. 그러다 나중에 내가 인정 못 한다 했더니 80대 20까지는 왔답니다. 경찰엔 접수가 안돼 있고요. 블박차 운전자 5일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80대 20 적당하다. 100대 빵해야 된다. 투표 시작. 80대 20 적당하다는 의견이 28%, 100대 빵해야 된다가 72%입니다. 상대차가 우회전할 줄 알았죠. 거기서. 아니, 여기서 우회전을 쭉갈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꺾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는 저 차가, 모든 차가 반드시 2차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혹시 저 차가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천천히. 그럼 미리 좀 속도 좀 줄이지 그랬어. 미리 속도 줄였더라면 하면서 블박차한테도 네, 일부 잘못 있다고 하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니 적색 전멸에 일시 정지했다가 좌회전하면 되잖아요. 잠깐 섰다가 차 없을 때 좌회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온 동네 관광을 하고 다닐까요? 아이 참나. 이건 이렇게 보세요. 요차 운전자한테 아직 경찰에 접수 안 했는데요. 당신 경찰에 접수하면 적색 전멸에 일시정지 안한것 같은데 일시정지 안 했다고 당신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경찰에 꼭 접수해야 되겠어? 본인이 선택하세요. 100대 빵 인정하면 그 보험사에다가 얘기해서 100대 빵으로 그냥 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만약 끝까지 100대 빵 아니라 그러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당신 신호위반 사고로 되면은 처벌받고요. 신호위반 사고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벌점 받는 거죠. 이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여기서 신호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왜 신호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은요. 적색점을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일시정지 안한것 같아요. 저쭉 오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그런데 적색 신호와 적색, 빨간 불에도 우회전 할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경찰청에서. 예. 횡단보도에,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없죠. 왜냐면 전멸 신호니까요.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색 전멸에도 우회전은 가능하다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신호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회전을 일단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견해가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